조원한 기사 대표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날씨가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태풍이 마침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늘 한국에는 조금 영향을 덜 미쳐서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조금 축하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처음 이 좋은 낙기사 시청점을 이제 오픈하고 연주회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3층 여기 공간이 좀 이렇게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 꾸며보고 하긴 했는데 아직 미숙합니다. 조금 더 좀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나날이 조금 더 이제 방청객들이나 이런 관객들한테 편안하고 이제 쾌락한 그런 환경에서 연주회를 이제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야마에서 저희들 이 이제 스튜디오나 이 매장을 오픈한 데 대해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야마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공유를 하게끔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들입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은 뭐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임유리 씨하고 또 서울에서 또 날리고 있는 최희훈 씨라고 아주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두 분이서 조금 기대한 만큼 좋은 연주를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여기 연주회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2층에 조금 그 전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다녀가신 분도 보고 오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그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컨셉은 3대 메이커를 전부 다 모델별로 전부 다 전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 체험해 보시라고 각 전 모델들을 전부 다 오픈해서 풀어보셔도 되게끔 그렇게 새 제품을 전부 다 이제 까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악기를 선택하실 때 조금 뭐 이 악기가 좋을까 저 악기가 좋을까 그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오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사셔도 됩니다만은 풀어보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 야마의 우수성도 조금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라는 모르는데 두 연주인한테 좋은 연주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낮 익은 분도 계시고,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저를 어디서 좀 이렇게 보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나름 이쪽 교통에서 조금 유명한데, 유튜브, 네. 많은 분들이 뭐, 네, 저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에 오는 기차를 오늘 못 탈 뻔했어요. 뭐 태풍이 온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부산에 와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또 좋은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우러러봤던 임유리 연주자와 또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그리고 또 부산 좋은 악기에 또 첫 번째 행사를 또 제가 맡게 되어서 더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 또 제 연주를 이렇게 또 많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준 높은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먹힐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주자이기 때문에 연주자는 박수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로 호응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야마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야마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전에는 이제 야마 그 클리닉은 전국 각지의 동호회를 무료로 찾아가서
야마 그 커스텀 악기들이 있죠. 제일 위에 모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 시연회와 그리고 또 무상 리페어 점검과 그리고 또 유명한 연주자들이 가서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해주는 야마 뮤직코리아만의 행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렇게 꾸준없이 많은 분들께 이제 사랑받았는데 이것도 오프라인이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모시고 하는 게 처음인데 좀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또 쉬운 팁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할 건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 이 친구가 대체 색소폰에 얼마나 불기해 나 우리한테 강의를 들려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첫 번째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연주를 안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연주가 딱 끝났다 그렇지 예. 내가 봤을 때 오늘 뭐 하나 받아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숨겨진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 제가 좀 신나는 곡으로 좀 분위기를 업시킬 거예요. 네. 첫 번째 곡 둥지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